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경주의 형상강을 보고서 뭔가 역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 형상강 방어 전투인데요. 갑자기 또 경주에서 형상강을 보고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6.25 전쟁 당시 꼽을 수 있는 전투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한데요. 바로 6.25 전쟁과 남겨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1950년도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죠. 이 전쟁에 제가 꼽은 세 가지 전투는 바로 형상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입니다. 자, 형상강은 포항에서 포항 남구 영일읍 그 일대에서 일어난 형상강 전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천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인천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장진호 전투도 북한의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의 장진에서, 장진군, 장진읍 에서 이루어진 전투를 말합니다. 형상강 전투는요,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1950년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거의 일주일간 일어났던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 형상강 방어 전투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정말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북한이 계속해서 이겨서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뚫릴 남한이 지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배수의 진을 치게 되죠. 포항에서 마산까지 기역자로 낙동강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기역자로 방어선을 치는데 이것을 워커라인이라고 하죠. 이 낙동강 방어선 최후의 보루였던 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포항을 뚫리면 북한이 경주, 울산, 부산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남한으로서는 반드시 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의 결론을 말하자면 남쪽이 이겼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6.25 전쟁의 3부작을 영화로 만들어낸다면 바로 1탄이 형상강 방어전투입니다. 정말 날것 그대로 만들어야겠죠. 이 형상강 전투에서 이겨서 남쪽이 반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항에서 정말 학도연군 이 중고등학생들이, 군번도 없는 학도병들이 전선에 배치가 되어서 그 당시에 계속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 13살부터 19살까지의 이 학도병들이 앞에서 싸워야만 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 우리 또 학도분들이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이 포항의 형상강 방어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포화 속으로라는 이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에서 이 학도병의 전투가 잘 묘사가 돼 있죠. 이 영화도 굉장히 형상강을 지켜냄으로써 남쪽에 반격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맥아더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날 전개가 되죠. 인천 상륙작전은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죠. 인천을 어떻게 상륙하느냐, 세 개의 지점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월미도에서 그린비치라고 했죠. 월미도 상륙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 상륙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남동부 쪽을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비치, 레드비치, 블루비치 이러면서 이 세 개로 상륙을 하면서 멋있게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9월 28일 날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10월 달에 드디어 유엔군과 한국군이 계속해서 밀리다가 1950년 10월 달에
드디어 북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쪽으로 계속 쳐들어갑니다. 당연히 북군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후퇴를 하고 있었죠. 그것을 쫓아서 유엔군과 국군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북한 장진에서 이루어 당시 유엔군은 국군하고 해가지고 3만 정도 있었고요. 당연히 맥아더 원수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원수는 15개. 그리고 이 유엔군과 국군을 상대하는 바로 북한군과 중공군이었죠. 중국 인민군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만 정도가 거의 4배의 차이죠. 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인산 인해로 당연히 중국이 이기게 된 것이죠. 이 중국군이 장진 지역에서 미군을 포위섬멸을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군도 많이 죽었다는 거, 여기서 이 장진호수가 있는 이 산악지형의 장진에서, 그러니까 산악을 이용해서 포위를 했던 것이죠. 아, 너무나 안타깝 낙동강 오리알 상태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할수 없이 장진에서 철수하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아, 이 장진을 이겼으면, 장진을 이기고 위에까지 국경까지 우리가 이겼으면 6.25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북한과 남한은 통일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 이때 짐으로써 안타깝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미군의 정말 멋있는 모습이 미 해병대의 멋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비록 포위가 됐지만 모든 방향에서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결과는 중국군이 이겼다는 거. 그래서 할수 없이 평양도 내주고 유엔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고립되었다고 했죠. 미 10군단과 한국의 1군단이 고립이 되었는데요. 유명한 흑남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 흑남으로 철수하라, 배를 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흑남 철수 작전이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11월이었는데요. 1950년. 굉장히 추웠습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장진호 전투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추워서 마이너스 영하 11도 가까이, 며칠 전이었죠. 11도, 12도였죠. 13도 이런 식으로 영하 굉장히 추웠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군과 유엔군이, 미군이 많이 그 장진에서 이 미군이 이 겨울에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계 전투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겨울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한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넷플릭스에 보면 장진호 전투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추천합니다. 미군의 최대 패배였죠. 그리고 북한의 기사 회생을 했던 장진호 전투가 6.25 전쟁 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6.25 장진호 전투에서 많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6.25의 명예훈장을 장진호 전투 생존자 13명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서바이버, 살아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6.25 전쟁 당시 꼽을 수 있는 그 전투를 형산강 전투, 포항해, 그리고 인천의 상륙작전, 그리고 장진의 장진호 전투가 이렇게 기억에 납니다. 어떠셨나요? 6.25 전쟁 이야기 굉장히 재밌죠. 그렇지만 또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6.25 전쟁 당시 때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하셨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전선에서 아직도 우리는 전선 국가죠.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지 상태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나라를 지키러 이 우리나라의 젊은 이들이 가서 군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하루를 오늘 보내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주의 형상강, 그리고 포항의 또 형상강도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아무튼 이 형상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답니다. 아까 얘기해드린 영화 포화 속으로, 그리고 넷플릭스의 장진호 전투, 그리고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참고하시면 또 전쟁의 어떤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